Darcy, Sisti, Makare, Lapin, 서로를 비춘 밤. 어때? 괜찮아? 찍습니다. 사장님, 저 최대한 예쁘게 보정 넣어서 장원영 닮게 해주세요. 아이고, 이미 학생이 장원영보다 예뻐. 어이, 사장님도 참. 사실 저도 알아요. 아줌마가 예쁘게 해줄게. 30분만 기다려. 다 있는데 뽑기 전에 한번 확인해봐. 네네. 어? 이게 뭐예요? 와! 아줌마가 이래 보여도 옛날에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쉴 겸 동네에 작은 스튜디오 차리고 하고 있는 거야. 학교 가서 소문 많이 내죠. 사장님 대박이잖아요 진짜. 저 나중에 또 올게요. 어서오세요. 어? 학생 왜 왔어? 오늘도 찍으러 왔죠. 사장님 저 틱톡에서 대박난 거 알아요? 이거 봐요. 어제 찍은 증사 올렸는데 조회수 50만에 하트도 하루 만에 2만 개라 틱톡 리어드로 20만원 벌었어요. 응? 증명사진으로 어떻게 20만원을 벌었다는 거야? 아줌마 알아듣게 설명해봐. 틱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 좋아요 많이 받으면 요즘 돈 주거든요? 내가 어제 여기다 증명사진 올렸는데 사람들이 예쁘다고 좋아요 눌러줘서 돈 받았다고요. 어머, 뭐 그런 게 다 있어? 아줌마 덕분인데 아줌마한테 3만원만 줘. 어머, 아줌마 그게 무슨 쌉소리예요? 저 컨셉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소품들도 갖고 왔으니까 사진이나 또 찍어줘요. 보정 어제처럼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아유, 알았어. 근데 나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. 그거요? 저희 그럼 모녀지간이나 컨셉 찾고 하나 올려볼래요? 너랑 나랑? 에휴, 그건 거짓말 치자는 거잖아. 괜찮아요. 안 걸려요 사장님. 수익 발생하면 반티 가는 걸로 해요. 저희 올린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만 명이나 봤어요. 댓글도 엄청 달린 거 보이죠? 이거 봐요. 원래 틱톡 쓰면 주변 배경이 왜곡되는데 사장님 보정은 왜곡도 안 되고 완벽해서 보정빨 아니라고 속는 잼민이들 다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. 이야, 요즘 세상 신기하네. 우리 얼마 번 거야 지금? 사장님도 참. 아직 올린 지 1시간밖에 안 돼서 못 벌었죠. 하루는 지나야 조회수가 나오거든요. 제가 내일 학교 끝나고 여기 들려서 알려드릴게요. 왔어? 왜? 잘 나왔어? 하루 만에 80만회가 나왔어요! 다들 이쁘다고 난리예요 난리! 우리 이거 하나로 20만원 벌었어요! 어머머머, 그럼 그 사진 하나 보정해서 올렸다고 나 10만원 번 거야? 세상에 나... 따라! 엄마! 우린 이제 비즈니스다! 사장님, 저 이대로 가면 매달 500만원은 넘게 벌고 인플루언서도 될 수 있어요! 뭐? 500만원? 무슨 돈을 그렇게 쉽게 벌어? 사장님, 인플루언서는 원래 그렇게 큰 돈 만지는 거예요! 요즘 막 유명 유튜버들은 한 달에 억씩 번대잖아요! 이야, 진짜 대기업 임원 초리 갈았네! 세상이 변했구만 변했어! 근데 우리 유명해져서 모녀지간 아닌 거랑 우리 얼굴 이런 거 다 들키면 어떡해? 사장님도 참 걸릴 일 없어요. 그리고 저희 보정이 뭐가 어때서요? 보정 다 하잖아요. 인스타 보세요. 인스타에는 전부 다 여신 남신인데 왜 길거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? 보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. 그런가?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? 사장님 혹시 동영상도 자연스럽게 보정 가능해요?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가능하지. 와 미쳤다. 사장님 미쳤다 미쳤어 진짜. 그럼 이제 사진 말고 영상으로도 올려요. 그게 조회수 더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사장님이 이거 보고 춤추고 장원영 닮게 보정해서 올리죠. 어? 뭐야 아이돌인가? 널시 시스티 마카레 라핀 서로를 비춘 밤. 어때? 괜찮아? 어머! 장원영 끝 자체잖아! 이제 보정하고 틱톡에 빨리 올리자고요! 그래! 40대 장원영 박덕순이가 간다 간다 뿅 간다! 예요, it's so bad, it's good. 난 그 맘을 좀 빨리겠어. 널 시시시 마카라 라빈 서로를 비춘 밤. 200만에 달성! 그렇게 우리는 모녀지간이라 속이며 미녀 모녀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한 달 만에 25만 팔로워를 가진 틱톡 것 같아였다. 우린 떠오르는 틱톡 스타로
소속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고 인스타 계정에선 광고와 협찬이 쏟아졌지만 우린 소속사에 들어가지도 광고를 계약하지도 않았다.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를 들켜 혹시나 우리의 보정전 모습이 들키게 된다면 그때 모든 게 망해버리기 때문이다. 저희 유튜브 시작한 거 수익 450 나왔고요. 틱톡이랑 합하면 총 1200이에요 이번 달. 어, 잘 나왔네.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수익 5대5는 좀 그런 것 같아. 내가 6, 너가 4 하자. 뭐라고요? 왜요? 싫어요. 반띵하기로 했잖아요. 생각해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조건 같아. 내가 사진 찍고 포정하고 다 하잖아. 솔직히 6대4면 그것도 내가 손해 같은데 너랑 정이 있으니까 6대4로 하는 거야. 아니 뭔 소리예요? 아줌마 나왔으면 틱톡 알지도 못했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 콘텐츠도 내가 구상하는데 무슨 내가 욕하고 아줌마가 사해요 그냥. 어, 이게 어디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돈 밝히는 거 아니야? 어? 웃기시네. 아줌마야 말로 지금 돈 밝히지 마세요. 이제 좀 잘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.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있으셔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? 내가 뭐 얼마나 떠들었다고 뭐라 그래?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 안 보여? 아니 손님 지금 다른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셔서요. 어? 지금 우리 돈 얘기하는 거 안 보여? 누가 뭐 얼마나 불편해하는데? 누가 불편해? 어? 누구야? 누구냐고? 저기요 손님 그만하세요. 더 하시면 경찰 부릅니다. 야 돈 없어서 이런 데서 알바하는 주제? 너 이거 하면 얼마 버냐? 난 인기 틱톡커야. 인플루언서라고 한 달에 600은 벌거든? 야 뭘 수근거려? 구경 났어? 돈 없어서 싸구려 커피나 먹는 것들이. 내가 이래서 비싼 데 가져 있잖아. 와 급 떨어지게. 조용히 좀 하세요 아줌마. 사람들 지금 다 불편해하잖아요. 불편한 사람이 난가 그럼. 돈도 없으면서 얼굴도 살벌하다니. 저기요 아줌마 얼굴도 만만치 않거든요. 거울 안 보고 사세요? 뭐? 이게 내가 뭐라고 불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 틱톡에서 40대 장원영이라고 불려. 장원영이요? 이것들이 장원영이라고 불리는 거 맞거든? 아 네네 어련하시겠어요. 야 맞다고. 나 틱톡에서 장원영이라고 불린다고. 댓글 봐. 이거 댓글 봐보라고. 아니 아줌마 그걸 보여주려고 하면 어떡해요. 그럼 우리 정체 들켜서 끝장나잖아요. 비켜넌. 야 이거 봐 댓글 보여? 다 정원영 닮았다고 하는 거? 아니 뭔 어 댓글 진짜 그렇게 써있네. 이거 본인 계정 맞아요? 어 맞네. 아니 근데 얼굴이 아예 다르잖아요. 보정 미쳤네. 이야! 영업방해 신고 접수로 왔습니다. 어? 돈 없어서 이런 데서 알바하는 주제? 너 이거 하면 얼마 버냐? 아, 나 망했어! 돈 계속 벌 수 있었는데 얼굴도 빨리고 이제 돈도 못 벌고 아줌마 때문에 이게 뭐예요? 시끄러! 야, 지금 돈이 문제야? 이거 댓글 내봐. 얘네들 이거 댓글로 우리한테 엄청 몰아하네. 이 자식들이 진짜! 라이브 켜야겠어! 야, 이 자식들아! 예쁘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! 니들은 포정 안 해? 안 하냐고! 그리고 카페에서 소리 한번 칠 수도 있지! 뭐가 문제야? 어휴, 틱톡 하는 애들 수준 알만하다! 뭐? 야, 그래! 더 몰아해봐, 니들!